잡았다, 다 잡았다. 다 잡았다요. 나내 애들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뭐 잘못 먹었노? 민병대. 얘네들은 어떻게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냐? 아니, 잡아도 잡아도 젠이 너무 빨리 돼. 아무리 쪽수가 많다 하지만 쟤는 안올것 같은데? 와, 저걸 다 찌르고 자르고 가네. 흥 받게. 에이 무리하게. 일기토 각인가? 아, 이제 쟤네 안 오네. 어떡하냐? 그럼 앞으로 나가서 진영을 짤까요, 이거? 여기 언덕 위에서? 아, 공병이들 많이 못 보겠는데? 거리가 너무 짧아. 얘네들을 끌고 오는 게 맞긴 맞는데, 애매하네. 아유, 귀찮게, 이거. 아, 와, 씨. 기병으로 쟤네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, 여기 진영을 짜면 될것 같아요, 지금.
홍기병은 이제 다시 데리러 가야죠. 쟤네들 원영진이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원영진이 저거 기병대한테는 효율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저러고 그냥 뻐기고 있는 게 능사 아니죠? 저기에 원영진이 한번 들어가면 기병들이 못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기병들한테는 효율이 좋아. 근데 궁기병이 회오리 돌면은 되게 안 좋고. 어차피 화살이 곡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직선상이면 원영진이 나쁘지 않지. 궁병 라인 너무 길다. 궁기병 이쪽으로 더 땡기고 궁병 라인 새로 잡아. 메인 축이 저쪽이니까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까지만 오자. 여기 기병들 있으니까. 와, 저 바타니아피는 하나 잘러 갔네. 공병 그냥 때려 박죠? 왠지 공병으로 어그로 끌고 공병 던져주고 본대 가까이 붙이겠다 뭐 그런 거 같은데. 공기병 돌리고 공병도 돌격해. 이번에 깔끔했다. 역시 저런 언덕 지형이 딱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으면 너무 좋지. 승리, 승리. 자, 남부도 다 갈렸고 서부도 다 갈렸거든요. 그냥 무조건 얘네들 다 프로로 받아 잡아야 돼요. 이거 풀어주면 진짜 끝도 없이 싸워야 돼. 야전만 하다 게임이 끝나버리죠. 전쟁말을 좀 더 사야겠다. 지금 귀족 병종으로 전환이 안 돼. 아직 7개 더 필요해. 토리오스 어그로 계속 끌리겠다. 병력 너무 한번 들려줘야 할 듯. 정착시킬 병력도 없대요.
이러면 얘네들 한번 풀어줘. 여긴 내가 틀어봤고. 군단을 쳐보세요, 그거를. 또 오실라고, 또. 아미타치스 오실라고. 야야야, 너네 걸로 가면 안 되는데? 저거 딱 봐도 약탈하러 가는 거거든요? 불러드리죠, 이거. 그러면 안 돼. 오호, 나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. 나 여기, 나 안 움직인다, 여기서. 오. 그래, 야, 수성전 한번 해보자. 야, 진짜로 수성전 나 한번 해보고 싶어. 수성전 해본 지가 진짜 이거 방송 처음 시작할 때 1.3점 뭐 한 7일인가 1버전인가 뭐 한 그때 수성전 해보고 안 해봤어. 해보자. 아이템 좀. 근데 아이템 그 드랍이 안 되나봐요. 전투 중에 이 정도 전투 치렀으면 솔직히 막 2,000원, 3,000원, 뭐 만원, 2만원, 뭐 이 정도 급의 갑옷이 나와야 되거든요, 장구류가.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뭐 1,000원 넘는 걸 보기가 어려워. 이젠 돈 벌어서 상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써라. 뭐 그런 거 같아, 지금 상황이. 웬만한 건 다 파밍으로 끝을, 풀셋을 다 파밍으로만 얻을 수 있었는데, 물론 진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영주 거 뺏어온다든가 하는, 뭐 그런 거 외에 특수한 최상위 아이템 빼고는 지금 웬만해서는 이렇게 장비 좋은 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았었는데. 아, 공성전 한번 하자. 남부 들어와. 거기서 또 헛짓거리 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고. 아, 이거 양동인가요, 이거? 저거 얘 분량 떨어졌는데 지금. 분량이 떨어졌어. 어떻게 할 거야, 이거. 물가죠, 지금 제가 여기 아미타치스 안에 있다고? 지나가지를 못하죠, 지금. 여기서 버티다가 얘 한 100 정도 다, 100 정도 단위로 떨어져? 아니, 200 정도? 먹으려면 이 타임 얼추 전력 비슷할 때 먹는 게 좋은데, 그러면, 왜냐면 전리품을 더 많이 얻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러면 좋긴 한데, 포로 막 한 뭐 한 8,900마리 포로로 잡아봤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어차피 신병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, 비율로 봐야 돼. 이거는 부상병을 다 빠진 건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. 신병 비율이 굉장히 높죠? 2티어짜리 보병이랑 공병. 이건 좀 더 녹여버리죠, 이거. 이렇게 뭐, 한 100마리, 200마리 더 잡는다고 돈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?
프로를 지하 감옥에 뭐 넣죠. 예, 애들 계속 도망가는데. 아, 선술집에서 팔 수 있죠. 영주 프로들 선술집에서 팔 수 있고, 일반 병종 프로들도 선술집 가서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. 근데 돈이 얼마 안 해요, 이거. 크게 문제지. 저거 다 먹는다고 해도, 어차피 약간의 거리에서 막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, 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, 그래도 한800 정도 풀으면 한번 끌고 가보죠. 다 도망가긴 할 것 같은데. 이만큼 가는데 한 100, 200, 700, 어, 7, 한200 넘게 나왔거든요, 지금. 근데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게 딱히 좋다고 말 못하겠는 게,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모아온 귀족 포로들? 귀족 병종 포로들까지도 랜덤하게 다 같이 나가버리니까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. 왜냐면 인원애들 다 데리고 먹는다고 해서 뭐 여기다 죄수로 넣어놓으면은 뭐 도시에서 뭐 조금씩 야금야금 정규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본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뭐 갖다 넣는 것도 나쁘지 않죠, 많이. 근데 그런 거 없고 단순히 진짜 지하 감옥에 일반 병종들은 계속 쪽수만 차지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, 예, 굳이 저렇게 막 잡병까지 다 챙겨 먹을 이유가 없어요. 그냥 귀족 병종이랑 내가 쓰고 싶은 병종 몇 가지만 필요한 만큼만 딱딱 데리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. 이건 선술집 가서 팔아버려야 돼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가 이거 항복한 애들, 나 일반 병종으로, 너네 병종으로 받아줘라고 항복한 애들이 지금 하나도 없었으니까 좀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, 만약에 한 100마리쯤, 아까처럼 내가 100마리쯤 귀족 병종이나 이런 쿠자이트 최상 병종으로, O티어짜리 병종으로만 엄선해놓고 막 100마리 끌고 다니는데, 내 병력이 잘렸을 때 바로바로 채워 올리려고 다니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 한 8, 900마리를 먹어버리면, 항복했던 프로들까지 다 도망가기 때문에, 랜덤으로. 일정한 비율로 다 도망가기 때문에,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면, 예,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지금은 제가 뭐 얘네들 좀 섞여서 나가도 상관없으니까, 한번 먹어본 거고. 돈이 안 돼요, 얘네들, 팔아도. 돈이 되면 다 데리고 가지. 최대한 데리고 갈 만큼 데리고 가죠. 문제는 돈이 안 돼. 없는 티어 낮은 애들은 팔아버리고, 아세라 애들 좀잘 싸우는데. 가 많기는 하네. 일단 잡병들 다 정리하고요. 나머지에서 뺄 거는 쿠사이드 사냥꾼 필요 없고.
저는 맘루크로 올라가서 궁기병 가면 좋죠. 이쪽으로.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되겠는데? 이거 겨우 한 600마리 정도, 한 5,600마리 판것 같은데, 이 정도거든요, 돈 만원. 이것도, 여기 바로 집 앞에서 바로 5,600마리를 팔수 있을 만큼 포로를 갖고 왔으니까 이게 돈 만원이라도 나오는 거지. 보통 같은 경우는 포로 수용량이 뭐한 150? 150에서 200 사이라고 친다면, 그거 해봤자 내가 데리고 다, 쓸 애들이랑 그 외의 것들 팔면은 뭐 많이 팔아봤자 한번팔때 100마리인데, 그거 돈 뭐, 2, 3천 원? 뭐 얼마 안 하겠죠, 돈이. 2, 3천 원도 안 하겠다. 지하 감옥 가서 얘네들 넣어주고, 그리고 좀 너무 많은 애들 좀 줄여주고. 많이 들고 다닌다고 많이 항복하는 게 아니니까. 2마리에서 각 종류별로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데리고 다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저장 한번 하죠. 아이템 좀 팔고. 병력 피해를 뭐 아예 안 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이거 또 공성 들어갔네, 어느새. 뭐 아바가이 웬일로 이런 센스를? 병력이 얼마 없어서 그냥 밀고 나가죠. 아, 여기 맵. 아, 맵 별로다.
Infantry, move! Kill them all! Attack! Attack! Charge! Yeah! 내려가, 물 밀듯이 내려가. 밀어버려, 딱 쓸어버려. 야, 근데 남부가 끊임없이 오네. 남부가 너무 끊임없이 와. 포로를 그렇게 잡아댔는데 최대한 늦춰서 한 거긴 한데도 그래도 계속 오긴 오네.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땅 먹고 또 뺏길 순 없는데. 포로를 많이 잡긴 잡았어요. 여기서 내가 먹을 건 없고 애들한테 넘기고. 병종 개꿀이네. 달달한데 좋아. 이렇게 하죠. 맞아. 여기 가고 지하 감옥 가서 프로 잡은 애들 다 밀어 넣고 아바가 이 합류해. 뭐야 이거, 뭐 이런 병력으로 약탈을 해. 왼쪽에 군단 하나 또 생겼죠. 아까 그 녀석들인지. 야, 어떻게 하냐, 어떻게 하냐. 병력 좀 모집하고. 아, 약탈하는 거 얘네들 미치겠네. 이러면 어차피 얘네들 지금 지나가지도 못해. 이러면 눈에 저거 식량 떠올 텐데. 탈옥도 되게 잘한다. 감옥에 넣는 의미가 없어. 이렇게 탈옥해버릴 거면. 자, 봅시다. 서부랑 슬슬.